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몇 개 뽑으면 되나요? 뽑으셨나요? 네, 다 잘하셨습니다. 요거 정리 한번 구독 칼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여기 좀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쿡쿡 눌러서 잘라 보시면 되세요. 꾹 더 누르자. 아, 평행하게. 제가 볼게요. 지금 여기 패브릭을, 그러니까 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 요, 그렇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꾹 좀 눌러주시면 되세요. 힘을 좀.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네, 걔들은, 왜냐면 금속들이 이제 또 가죽에 또 배겨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붙여주면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제가 붙이고요. 하나는 한번 붙여보실게요. 네. 네. 얘는 지금 벌어져 있... 아~ 요렇게 감쌀 거예요. 아~ 네. 앞쪽은 지퍼는 이렇게 좀 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기도 편하고요. 네. 네. 여기 양쪽에 막혀져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이러면 이렇게 앞으로 좀 열리는 부분들은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러려면 양쪽에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럼 풀칠을, 네, 양쪽에다가. 그렇죠. 양쪽에다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한쪽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붙일 때 그냥 붙이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한쪽이 더 길죠. 네. 긴 부분. 네. 네. 긴 부분을 맞춰서 먼저 붙여주세요. 조금만 딱 당긴 다음에 이렇게. 긴 부분을 맞춰서. 네,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약간 위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붙일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거 없으니까 여기 뭐 좀 재단은 이렇게 한번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딱 잡고 요 정도 간격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상태에서. 네, 오,
가지고 지금 얘는 네. 이렇게 전부 다 발려야 되죠. 면이. 그죠? 네. 발려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한 요 정도. 그죠? 네. 여기, 여기 더 넘어가면 본드가 보이니까요. 근데 양쪽으로. 요 정도. 네. 경계면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본드가 이렇게 붙였을 때 본드가 노출되지 않게끔. 네. 한 요 정도로 조금 소심하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빨리 말리겠습니다. 자, 말리는 중간에 사실 여기가 살 조금 튀어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이 반대편에 노출될 수 있어서. 네, 네, 좀 더. 다음에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이 패브릭이라서 본드가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이게 까맣게 돼버리거든요. 네. 주의해서 우리 옷에도 본드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렇죠. 예. 그 안에 흡수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면은 이렇게. 네, 자. 이거 때 네. 여기는 노출되는 면이니까 네. 네. 같이 맞춰서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남은 거 있죠? 요거는 뭐 보기 싫으니까 여기 여기 있는 거 여기 역시 트리밍해서 여기 라인을 맞춰서 같이 트리밍 해버리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한 면은 요렇게 하면 되는데, 반대편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얘랑 얘랑 위치가 같아야 돼요. 이게,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위에 위치는 똑같이 이렇게 나란해야 돼요. 그러면 돌려보면 여기는 이쪽 공간이 훨씬 더 많아요. 노출도 좀 되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얘랑 얘랑 위치 같아야 되더라는. 그래서 이쪽 공간보다 이쪽 공간이 더 커져야 되더라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맞춰버리면 네. 지퍼가 안 돼요. 한쪽이 어긋나버려요. 이렇게. 남아버리게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위치만 이렇게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 똑같이 되도록 그러면 살 들었을 때 이 정도 간격이 남거든요. 그러면 놓고 이 간격 확인하시고 들어서 본딩은 여기 끝에만 조금 하면 되겠죠? 양쪽으로. 네. 그 다음에 얘는 요 안쪽으로 본딩. 한 다음에 위치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